안녕하세요. 나얼 네버입니다. 오늘부터 찐 다이어트 시작합니다. 목표 몸무게는 52kg고 할로윈 전까지 앞다리 5 보고 싶어요. 다음 주가 대학교 중간고사여서 본격적인 운동은 다음 주 주말부터 시작하고 처음 일주일엔 식단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볼게요. 사실 중간고사 끝나고 시작할까도 생각했는데 많이 먹는다고 시험을 잘 보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찐 다이어트 시작합니다. 저랑 같이 다이어트 하실 분? 안녕하세요. 나얼 네버입니다. 오늘은 9시 반에 일어났어요. 규칙적인 생활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매일 일어나는 시간도 기록해보려고 합니다. 아침으로는 아메리카노 한 잔, 사과 반쪽, 그리고 통밀빵 크림 요거트 먹었습니다. 원래 일어나자마자 배달 어플 보는 게 습관이었는데 이 정도면 만족스러워요. 호박즙이 붓기 제거에 좋다고 해서 한 팩 마셨고요. 카공하려고 공차에서 납작 복숭아 크러쉬 하나 마셨어요. 짭조름한 치즈폰과 단 복숭아가 단짠단짠 맛있네요. 저녁으로는 샌드위치랑 샐러드 둘이서 나눠 먹었습니다. 운동은 링피트 76칼로리 했고요. 다이어트 첫날 밤 몸무게는? 이 정도면 시작이 나쁘지 않은데요. 오늘은 9시에 일어났고요. 아침으로 사과 하나, 그릭 요거트 화면에 보이는 만큼 먹었습니다. 문득 아침마다 사과를 먹으면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궁금하더라고요. 오늘부터 사과 실험 시작합니다. 점심으로는 오트밀 미역죽 먹었는데 배가 안 차서 삶은 계란도 하나 만들어 먹었어요. 저녁으로는 서브웨이 먹었습니다. 원래 계획이면 배지를 먹어야 하는데 BLT가 할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BLT 시켰습니다. 음료는 제로콜라고 쿠키는 안 먹었어요. 다이어트 이틀차 몸무게는 좋습니다. 이대로 꾸준히 달려볼게요. 오늘 기상시간인데요. 사실 어제 배고파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잤더니 지금 일어났습니다. 아점으로 사과 하나 먹었고요. 저녁으로는 삼겹살, 오트밀, 미역죽 먹었습니다. 삼겹살 이거 뭐냐고요? 다이어트 포기한 거 아니냐고요? 변명을 잠깐 하자면 내일 시험인데 고기를 먹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될 것 같았어요. 삼겹살은 에어프라이기 한번 굽고 후라이팬 한 번 더 구웠습니다. 운동은 링피트 100칼로리 했습니다. 오늘의 몸무게는? 오늘은 7시 20분에 일어났고요. 아침으로 사과랑 오트밀 미역죽 먹었습니다. 어제 링피트 100칼로리를 했더니 온몸이 아파서 안마의자로 풀어주고 점심으로는 김치찌개랑 제육볶음 친구랑 나눠 먹었어요. 밥은 반 공기만 먹었습니다. 저녁은 유부껍질에 밥 대신 두부로 속을 만든 두부유부랑 크래미 그리고 삶은 달걀 하나 먹었어요. 다이어트 4일차 몸무게는? 와 진짜 쭉쭉 빠지는데요? 오늘은 9시 20분에 일어났고요. 아침으로 통밀빵 한 장 반, 그릭 요거트 그리고 아메리카노 한 잔 마셨어요. 그리고 시험을 하나 보고 왔는데 와 저 오늘 진짜 마라탕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에요. 다이어트 할 때 마라탕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시험 기간만 이해해주세요. 마라탕 4단계로 시켰고요. 5일 만에 먹으니까 이 세상 맛이 아니네요. 그동안 잘해왔으니까 하루쯤은 이렇게 먹어도 되잖아요. 맞죠? 이왕 먹는 거 확실하게 치팅하자는 마음으로 베라까지 먹었습니다. 운동은 빡세게 링피트 166칼로리 했어요. 오늘의 몸무게는? 뱀이 지워야겠다. 오늘은 10시 반에 일어났고요. 아점으로 사과 반쪽이랑 오트밀 미역죽 먹었습니다. 붓기 제거를 위해 호박즙도 하나 마셔주고 저녁으로는 샌드위치 먹었어요. 이게 은근 양이 많아서 하나만 먹었습니다. 파공하면서 딸기 치즈케이크 칼라치노 하나 마셨는데요. 달달한 거 먹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오늘의 몸무게는? 오늘은 8시 반에 일어났고요. 아침으로 사과 반 개랑 오트밀 미역죽 먹었어요. 점심은 두부 유부랑 제육볶음 먹었습니다. 후식으로는 곤약 젤리에 탄산수 섞어서 마셨는데 은근 배도 차고 맛도 괜찮더라고요. 저녁으로는 연어 먹었습니다. 연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지만 비싸서 잘 못 먹는데 다이어트 핑계로 먹으니까 좋네요. 오늘의 몸무게는? 아침으로 사과 반 개, 샌드위치, 아메리카노 먹었고요. 점심 겸 간식으로 변비에 좋다는 골드키 먹었습니다. 저녁은 삶은 계란, 고구마, 크래미 먹었어요. 다이어트 8일차 몸무게는? 내일은 꼭 운동하고 잔다. 다이어트 9일차. 아침으로 사과, 통밀빵, 그릭 요거트 먹었고요. 점심은 오트밀, 참치, 미역죽 먹었어요. 저는 오트밀, 미역죽이 다이어트 음식 중에서 가장 안 물리더라고요. 저녁에는 닭가슴살에 후추 뿌리고 양배추에 스리라차 뿌려서 같이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운동도 했는데 링피트 157칼로리 했습니다. 다이어트 9일차 몸무게는? 유산소도 하고 싶은데 기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이어트 10일차. 아점으로 사과 반 개, 그릭 요거트, 통밀빵, 아메리카노 먹었고요. 저녁으로 닭가슴살에 후추 뿌리고 양배추에 스리라차 뿌려서 같이 먹었어요. 52는 목표 몸무게입니다. 그리고 밤에 과제하다가 고메 포테토 트러플 머스타드 맛도 하나. 오 근데 이거 트러플 향이 상당하더라고요. 앞으로 종종 찾을. 아 안 되는데. 다이어트 10일차 몸무게는? 저 이제 곧 앞다리 5 보는 건가요? 사실 지금 고비이긴 한데 딱
하루만 더 참아볼게요. 다이어트 11일차. 아점으로 사과랑 그릭 요거트 먹었고요. 사과 위에 그릭 요거트 얹어 먹으면 진짜 맛돌이. 저녁으로 냉동 닭가슴살 해동하고 다진 후 양파 섞어서 야매 닭가슴살 한 박 만들어 먹었어요. 마트에서 현미국수를 파는데 영양성분이 괜찮길래 얼른 집어와서 국수도 만들고 양배추에 스리라차 뿌린 것도 같이 먹었습니다. 후식으로는 골드키위 먹었어요. 운동은 링피트 100칼로리 했습니다. 다이어트 11일차 몸무게는? 괜찮아요. 오늘 식단 운동 다 괜찮았어. 몸무게보단 눈바디가 중요하니까요. 오늘은 일주일 만에 입이 터진 날인데요. 저번주에도 화요일에 입이 터진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개인가 봐요. 아침은 간단하게 사과 반 개 먹었고요. 점심으로 마라탕 먹었습니다. 배달어플 다시 깐 거는 절대 아니고 친구가 주문해서 같이 먹었어요. 오늘도 역시 4단계 꺼바로우랑 같이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그리고 잘 참다가 밤 10시쯤에 삼겹살 얹은 라면 먹었습니다. 라면은 생면으로 된 것 중 영양성분 괜찮은 거로 먹었고요. 갓김치도 같이 먹었는데 맛있어 보이죠? 실제로는 더 맛있어요. 다이어트 12일차 몸무게는? 오늘 치팅했으니 내일은 꼭 클린하게 먹어볼게요. 다이어트 13일차 아침으로 사과 하나 먹었고요. 점심은 오트밀 미역죽 먹었습니다. 레시피 영상은 목요일에 올려드릴게요. 저녁은 현미밥에 양배추, 아보카도, 계란후라이, 간장 넣어서 먹었습니다. 고소하고 아삭해서 맛있더라고요. 다이어트 13일차 몸무게는? 다이어트 14일차 아침으로 사과랑 그릭 요거트 먹었고요. 점심은 연어초밥, 간장새우초밥 먹었습니다. 간식으로 고구마도 두 개 먹어주고 저녁은 아보카도, 양배추, 계란, 비빔밥 먹었어요. 다이어트 14일차 몸무게는? 그리고 저 오늘 애플워치 선물 받았어요. 그동안 유산소 기록이 어려웠는데 이제 유산소도 기록해볼게요. 다이어트 15일차 아침으로 그릭 요거트랑 사과 먹었습니다. 2주 동안 아침마다 사과를 먹는 사과 실험을 했는데요. 눈에 보이는 장점은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먼저 얼굴에 트러블이 안 나고 피부가 좋아지고요. 그 다음은 화장실을 좀 규칙적으로 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침 메뉴 고민이 덜 돼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물리네요. 점심은 오트밀 미역죽 먹었고요. 저녁은 밥 대신 두부로 속을 채운 두부 유부 먹었습니다. 다이어트 15일차 몸무게는? 내일은 꼭 운동할게요. 다이어트 16일차 아침으로 사과 반 개 먹었고요. 점심은 통밀빵, 그릭 요거트, 고구마, 아메리카노 먹었습니다. 저녁은 두부 유부랑 고구마 먹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운동. 근력 운동 170칼로리, 유산소 200칼로리 했습니다. 다이어트 16일차 몸무게는? 이번엔 진짜 옷 찍을 때까지 치팅 안 해볼게요. 다이어트 17일차 아침은 사과 반 개 오트밀 미역죽 먹었고요. 점심은 계란 유부 토시 들어간 키토김밥 먹었습니다. 담백하고 고소해서 완전 맛돌이. 그리고 카페에 과제하러 갔다가 썰런트 라떼 하나 마셨어요. 저는 공부할 때 당 떨어져서 아메리카노 못 먹겠더라고요. 저녁은 양배추에 스리라차 뿌린 거랑 익힌 토마토 삶은 계란 슬라이스 치즈 넣고 파슬리 톡톡 뿌린 토마토 계란 치즈 먹었습니다. 이게 보기엔 맛없어 보여도 진짜 맛있어요. 이국적인 느낌이랄까요? 물론 마라탕 떡볶이가 훨씬 맛있죠. 이건 건강한 음식인데 맛있잖아 느낌입니다. 다이어트 17일차 몸무게는? 오늘 알고리즘에 로제 마라샹궈가 떴는데 진짜 너무 먹고 싶어요. 내일 먹어도 될까요? 다이어트 18일차 아점으로 통밀빵, 그릭 요거트, 닭가슴살 샐러드 먹었는데 오늘 한 달에 한 번 걸리는 마법에 걸려서 단게 너무 땡기는 거예요. 나라수이 치즈케이크 맛 처음 먹어보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응? 이게 뭐야? 리뷰에 베라 뉴티케 맛 난다고 해서 기대하고 샀는데 단 한 숟가락도 더 먹고 싶지 않은 맛이에요. 남은 거 어쩌지? 저녁은 두부랑 계란 삶은 거 청양고추 넣은 간장에 살짝 찍어서 먹었습니다. 후식으로 골드키위도 먹었어요. 다이어트 18일차 몸무게는? 언제쯤 61kg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이어트 19일차 아점으로 통밀빵, 그릭 요거트, 골드키위, 아메리카노 먹었고요. 저녁은 마라탕 먹었습니다. 앞자리 옷 찍을 때까지 치팅 안 하려고 했는데 호르몬한테 졌어요. 그리고 요즘 먹는 양이 줄어서 그런지 화장실에 잘 못 가서 푸른 주스랑 물 1:1로 섞어서 한 잔 마셨습니다. 운동은 근력 운동 230칼로리 했어요. 다이어트 19일차 몸무게는? 내일 아침에 등산으로 마라탕 태워줄게요. 다이어트 20일차 아침에 공복 유산소로 등산을 갔는데요. 상쾌한 공기 맡으면서 낙엽 구경하며 올라가니 너무 좋더라고요. 다만 어제 하체에서 죽을 맛이었음. 와, 드디어 정상 도착. 정상에서 사과 하나 먹어주고 점심은 현미밥이랑 오븐에 구운 생선 갓김치랑 같이 먹었습니다. 붓기 제거에 좋은 호박즙도 하나 마셨고요. 저녁은 닭가슴살에 치즈 올리고 후추 뿌려서 먹었어요. 운동은 하이킹 500칼로리, 유산소 85칼로리 했습니다. 다이어트 21차 몸무게는? 다이어트 21일차 오늘은 수업이 없는 날이어서 늦게 일어났어요. 점심으로 초밥 먹었습니다. 연어, 새우, 전복, 광어, 장어 먹었고요. 이쯤 먹으니 배불러서 남은 거는 친구 줬어요. 제가 맛있는 부위 위주로 먹은 것 같긴 한데
주천역은 한 달 전부터 잡혀있던 약속을 갔어요. 파인다이닝 먹었습니다. 에피타이저부터 리조또, 생선, 오리스테이크, 이베리코 스테이크, 후식까지 야무지게 먹었어요. 오랜만에 속세 음식을 먹으니 음식맛도 잘 느껴지고 간도 세게 느껴지더라고요. 다이어트 21일차 몸무게는 외식이 이렇게 무섭네요. 다이어트 22일차 아침으로 사과, 번개, 고구마 2개 먹었고요. 점심은 오이, 고등어, 현미밥, 갓김치 먹었습니다. 고등어에 후추랑 카레가루 뿌려서 에어프라이기에 돌렸는데 입에서 녹아요. 저녁은 토마토랑 닭가슴살 먹었어요. 운동은 근력운동 150칼로리 했습니다. 다이어트 22일차 몸무게는? 다이어트 23일차 아침으로 사과, 번개, 오트밀, 닭가슴살, 미역죽 먹었고요. 점심은 닭가슴살, 두부, 양파를 갈아서 파프리카에 넣고 오븐에 구워 먹었습니다. 속은 담백하고 겉은 아삭해서 맛있더라고요. 이거는 치즈 입을 덮은 건데 이게 더 맛돌이. 저녁은 그릭 요거트랑 스테비아 토마토 먹었습니다. 운동은 근력운동 210칼로리 했어요. 다이어트 23일차 몸무게는? 다이어트 24일차 아침은 어메이징 오트 먹었고요. 영양성분이 괜찮아서 샀는데 영양성분과 비례하는 맛이었어요. 저녁은 근처에 새로 오픈한 곱돌이탕집이 1,000원 이벤트를 하길래 곱돌이탕 먹었습니다. 이게 1,000원이라는데 어떻게 참아요. 운동은 따로 못해서 활동량 공개할게요. 560칼로리 소모했는데 적당한 편인가요? 애플워치는 외출 시에만 착용했습니다. 다이어트 24일차 몸무게는? 다이어트 25일차 아침은 고구마 2개 먹었고요. 점심은 오트밀 참치 미역죽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닭가슴살과 새송이버섯에 감자전분 올리브유 묻혀서 에어프라이기에 돌려 먹었어요. 만들 때는 닭가슴살과 올리브유로 만들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감자전분이 다이어트에 절대 해롭더라고요. 운동은 유산소 110칼로리 했습니다. 다이어트 25일차 몸무게는? 다이어트 26일차 아침은 사과, 번개, 통밀빵, 그릭 요거트 먹었고요. 점심은 바나나 1개 먹었습니다. 저녁은 닭가슴살, 두부, 양파, 마늘을 갈아서 파프리카에 넣고 오븐에 구운 다음 위에 저칼로리 케첩 스리라차 살짝 바르고 피자 치즈 올리브 올려서 오븐에 한 번 더 구운 파프리카 닭가슴살 피자 만들어서 먹었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운동은 유산소 260칼로리 했습니다. 산책로를 걷다 달리다 반복하면서 운동했는데 달리다가 갑자기 무릎이 뒤틀리는 느낌이 들면서 엄청 아프더라고요. 다이어트 26일차 몸무게는? 한동안 운동 못하면 어떡하지?